불교도 법황종 총무원장이신 우리 도봉스님께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큰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봉스님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치가 즐겁다. 이 불가에서는 참 나를 불성이라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리랑을 제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러 제가 여기에 초대하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스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 특히 종교협의회 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치, 참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이 세 개의 산의 기운에 의해서 나라의 운세가 좌우되고 이 우리나라의 운세가 세계의 운세를 좌우합니다. 이 세 산의 공통점은 한강의 발원지요,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남으로는 삼태극을 그리며 산강에서 모이고 북으로는 삼태극을 그리면서 양평에서 만나서 저 강화도로 물이 흐르고 대마도까지 물이 흐르는 그러한 기운의 중심이 바로 소백산입니다. 소백산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은 소백산 비로봉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청평의 저 청정산에 하늘의 섭리이자 제왕궁이 보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늘의 참 부모님이신 참 하늘의 섭리이자 그 부모님께서 본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한 학자 총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으로 바라보면은 대구의 팔공산이 보입니다. 그간 팔공산의 기운이 다 죽어 있었어요.
오늘 참석하신 의원 임남 의원 대종사님께서 그 죽어가는 팔공산의 기운을 살려 팔공총님을 만드시고 초대 방장스님으로 서임을 맡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우리 임당 큰스님께서 해내셨습니다. 우리 임당 큰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비로봉에서 우측으로는 연화봉, 도설봉, 좌측으로는 궁망봉이 있습니다. 궁망봉은 옛날에 도선국사께서 망해가는 신라의 마이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신라의 기운이 다 됐으니 너의 위치에서 너를 돌을 닦아라 해서 도설봉 밑에 저 오락산에서 마이태자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고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정조국자께서 고려가 8만 대장량이 불탔을 때 궁망봉에 올라서 강화해에 계신 임금님을 향하여 이 8만 대장경이 불탔으니까 정조국사께서 임금님께 8만 대장경을 복원하라는 어명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대장경을 조성하면서 몽고군에 항거하는 의승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나홍선사께서 고려의 기운이 다 되자 그것을 슬퍼하며 궁망봉에 올라 마지막 망해가는 고려를 살리려고 공민왕의 태를 궁망봉 밑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태를 묻었다 해서 마을 이름이 태장리입니다. 무학대사께서 나홍선사의 제자가 무학대사고 조선을 창수한 국사이십니다. 궁망봉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되 한양을 바라보며 거기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궁망봉은 거추리 국사님들이 올라서 나라의 운명을 좌시우시하고 움직였던 그러한 봉우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국사 용성 대종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불교에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도령 국사님께서 참석하셨으니 이 궁망봉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령 국사님 박수 한번 드시죠. 오른쪽으로 도설봉이 있죠. 도설봉에 부처님이 도설봉에서 내렸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8일을 남았죠. 예, 부처님이 퇴근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말씀하셨는데 이 도설봉 밑에는 남쪽으로는 원영진 대종교의 도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영진 도령님 원영진 도령님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도설봉 밑에 남쪽으로 기운을 장악하고 계신 우리 대종교 전 도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우리 강문 스님이 안 오셨는데 그 나홍선사께서 계시던 그 도설산 밑에 그 원통암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운을 자지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도량을 가지고 계신 주지스님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을 모아서 이 자리가 바로 빌어봉 밑에 여러분들이 앉은 계신 자리가 우리나라 국운과 세계의 운세를 좌우하는 중심 자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천상 천하 유하 복존 제법 무아. 원래 내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이치가 있을까? 아리. 나의 이치라는 것은 제가 큰 스님 앞에서 긴 말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행사로 대신하고 이상 인사만 한 사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